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.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,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추모식에 참석합니다.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합니다.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 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, 30일 이내 출석정지, 제명 등 총 4단계로 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드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참외를 직접 시식하며 여론전을 이어갑니다.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사드 임시 배치 후 6년 만에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